열카! 이판 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이번 주에도 사마정석 장세나 균 기자와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뭐 정규 시즌 끝나고 나면 매년 팀들이 이별을 선택하는데 올해 참 이렇게 많은 이별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방출, 은퇴 이런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팀의 엄청난 변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열카 야구 이야기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이별을 경험해본 아니 저요 형이 장유현님이시죠. 아니 그 선수로서. 아 선수로서. 선수로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에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더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KT 위주로 옮겼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출된 선수들은 사실 한 시즌 한 초 중반 중반 정도부터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아 올 시즌 끝나면 내가 이 팀에서 방출이 되겠구나. 야구를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 방출된 선수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감이 있다. 그렇죠. 아.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야구를 그만두면 뭘 해야 될까라는 아하. 걱정을 하게 되죠. 아.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1년 정도 이제 마지막 KT 위즈에서 야구를 하면서 과연 올해 끝나고 뭘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캐소리온을 선택을 한 부분도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야구를 그만두면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선수 말미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 각 팀에서 이제 방출된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방출이 됐잖아요. 과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아마 그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막연함, 막막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보를 하고 결정을 하는 입장에 서보셨잖아요. 해봤죠. 어떻습니까? 그 프런트와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장성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선수들은 어느 정도 아마 알고 있는 듯한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 이제 내 차례구나라는 느낌을 아마 받을 정도로 구단에서도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신인들의 어떤 픽에 의한 포지션에 겹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선수단의 어떤 케미에 조금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성실도 면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들의 어떤 순환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느 정도 숫자가 입단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또 불가피하게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물론 누구든 이 선수는 좀 부족해라고 느낄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다면 부족하지 않지만 나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 선수가 꼭 다른 팀에 가서 잘할 수 있어 이런 걱정보다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다른 기회를 이 선수에게 제공해 주는 그렇죠, 게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선수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각 구단들이 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별의 방식에 있어서도 선수마다 뭔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네요? 다를 수 있죠. 네. 충분히 다르고 그 자리에서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선까지는 도움을 주죠. 다른 팀을 우선적으로 알아봐 준다든지 그 선수를 필요로 하는 팀들은 대부분 이렇게 10개 구단의 움직임을 보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성호 위원 같은 스타일이 필요한 1루의 뭐 강한 뭐 타자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선수들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팀들을 원하는 팀들이 필요한 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기도 하고 또 냉정하게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은 냉정하게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요. 역시 뭔가 좀 배려심이 느껴지는 이별을 통보 받은 입장 넘어가겠습니다. 슬퍼 이씨. 팬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그거를 대답하기 앞서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팬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많은 선수들이 이 정도면 쓸 수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드는 선수들이 방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럴 거면 지금 방출할 거면 진작에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았겠냐.
카드를 안 맞춰봤겠어요 중간에. 그렇죠. 맞아요. 다 놓고 다 해봤는데 네. 그렇죠. 네. 안 되니까 근데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정말 트레이드라는 것은 자기 팀의 욕심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1회 카드를 주고 2회 카드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트레이드가 안 돼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네. 1회 카드를 주고 마이너스 0.5를 데리고 오더라도 이 선수의 길을 터주기 위한 트레이드라고 하면 그 길이 열릴 텐데 사실 모든 팀들이 이런 어떤 패턴으로 트레이드를 하기는 쉽지 않죠. 네. 모든 이별이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별을 당한 당사자 입장도 가장 큰 충격이겠지만 팬들이 보기에 이 선수가 더 이상 내가 응원한 선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라고 갑작스럽게 받아들였을 때 충격이 제일 크거든요. 그게 가장 큰 슬픔이고 그래서 팬과 미디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람직한 이별은 좀 준비된 이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올 시즌에는 박용택 선수의 이별이 가장 그나마 나았죠. 올 시즌이 끝나면 은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많았고 그래서 한 타석 한 타석이 소중했고 팬들이 다 즐길 수 있었잖아요. 그 기억들이 팬들에게 다 남아있으니까 박용택과의 이별이 더 뜻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건 팬들도 한 마음이고 선수들도 한 마음이고 박용택 선수에게 한 경기라도 더 뛰게 해주는 목표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이 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이별. 거꾸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용규로 하는 팀 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외야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버리면 팬들이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죠.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앞서 올 시즌 은퇴를 선택했던 권어준, 김태균, 권혁 이런 선수들이 다 미리 좀 더 팬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나은 이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시작이 상당히 정상적인데? 아직 여기 적어온 거 보면 예.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네. 하지 마셔. 아유 지난주에도 악플 수도 없이 달렸어요. 2판 4판이라며 시작할 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이별들이 많은데 세 분이 볼 때 이게 뭐야? 무슨 이런 발표가 있어 싶은 2020년에 가장 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별은 어떤 걸까요? 다 똑같지 않나요? 네. 생각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모르는 거지 그거. 아니요 저는 비슷하다고 네. 봐요. 말씀해보세요. 맞죠 뭘? 그냥 저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키움 아닐까요? 키움이에요? 네. 저는 키움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우선은 이 손혁 감독과의 헤어진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어쨌든 그것도 이별이니까요. 거기서 올 수 있는 선수들이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컸을 거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이제 물론 이 젊은 선수들의 이름도 몇 명 거론이 돼 있잖아요. 김규민이라든가 몇 명의 선수들이 또 방출 명단에 신재영도 있었고요. 예, 신재영 선수도 그렇고 충분히.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 그 소속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좋게 생각해서 기회를 주려고 또 내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김규민이라는 카드는 혹은 신재영이라는 카드는 조금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좀 아쉽지 않나. 지난 2018년 2019년 장정석 감독의 히어로즈에서 네네. 사실은 백업 넘버원 외야수고 또 이정우 선수 다쳤을 때는 또 주전 외야수로도 활약을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 김규민 선수의 2018년도는요 김규민 선수 아니었으면 절대 이 순위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 거의 두 달간을 4할 이상 맞아. 기록하면서 기억납니다. 예, 굉장한 그 능력치를 보여줬거든요. 1루와 외야를 오가면서 모르는 일이 있겠지만 이제 밖에서 볼 때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실제로 또 데리고 썼던 선수이기 네네, 그렇죠. 때문에 네. 장선아 네.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한화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사람 모르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화가 이 방출 선수 명단을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이지 않나라 생각을 해요. 그냥 몇 년 전에 그 1군 라인업 그렇죠. 예, 그냥 엔트리 거의 그 정도를 방출을 그렇죠. 이용규부터 네. 시작해서 윤규진, 안영명, 송광민, 김혜성, 최진행까지 지금 방출을 했으니까 김태균 선수도 은퇴를 했고 아마 한화 구단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결국 올 시즌 이제 최하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이 방출 선수들을 데리고 올 시즌을 치렀는데 결국 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충격 요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선수들로 최하위를 차지를 했으니까 그냥 아예 이 선수를 싹 방출을 시키고
새롭게 이제 뭐 팀을 뭐 재편하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좀 이거는 과감한 게 아니라 좀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내년 시즌에 이 하나 라인업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정은원이라든가 뭐 네. 하두석이라든가 뭐 노시환 뭐 이 선수들로 이제 개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선수들이 중심이 되겠죠. 네. 그런데 항상 이 팀을 보면 그 구심점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한두 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라인업에. 지금 다른 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누군가? 너무 과감하게 지금 이 있던 선수들을 이 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내년 시즌 저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화 이글스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민철 단장이 너무 과감함을 넘어서서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방출 선수 명단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사실 많은 팬들이 지금 장선아 얘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이용경 기자가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전 이 두 팀을 꼽았어요. 실제로 한화가 무리수가 맞고 히어로즈도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는데 한화가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팀 체질 개선이라는 이유로 한화가 구체적으로 보도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줄에 한화 이글스는 젊고 역동적인 팀 컬러를 실현하고 강팀으로 도약하기 위한 쇄신 방안을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젊고 역동적인 팀 컬러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굴 데리고 역동적으로 할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선수가 다 빠져고 나가면 내년 시즌 2021 시즌에 한화 이글스가 이제 2021 시즌을 개막을 한다는 이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팬들을 상대로 우리 팀의 이 선수들을 보러 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럼 그 포스터에 어떤 선수들을 배치해야 될까? 정우람? 아니 많죠. 뭐 이성열, 최재훈, 정은원, 한수석, 노시환 선수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하겠다는 뜻이긴 할 텐데 일단 야구 프로야구가 상품이라는 걸 고려하면 한화, 이글스 이런 글씨만 보고 야구장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갔다가 젖지도 걸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뒤집힌 상태에서 팬들을 어떻게 야구장으로 끌고 모을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런 움직임이 있은 직후에 새 대표이사를 발표를 했는데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러면 상품을 완전 다 갈아엎었는데 마케팅 전문가가 대표로 왔다? 뭘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지라는 이제 지금부터 만들라는 거죠. 전문가니까. 일단 없는데 네. 어쨌건 새로 만들어서. 박 대표가 이 판의 최고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니까 만들어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종목이 안 보다가 다시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난번에 레드제민도 그랬잖아요. 다시 보려니까 잘 모르겠다고. 야구요? 네. 어떤 선수, 야구가 매일매일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그걸 응원하기가 맞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지 못하는 선수를 알아야 응원을 할 텐데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야구를 세 판에 짜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를 하나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걱정이 되죠. 근데 이게 참 그 프로는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적을 내야 되는데 검증된 선수를 다 쳐내고 과연 이게 리빌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완전 팀 개편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리빌딩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실 프로 팀은 매 시즌 매 시즌 성적을 내면서 저는 리툴링이라는 뭐 단어 아시죠? 리툴링.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매 시즌 성적을 내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이 프로야구 판인데 프로야구 팀인데 이렇게 정말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가 이용규 선수 한 명밖에 없죠. 하나 이글스가. 네. 네. 그 선수를 제외를 하고 과연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과연 성적을 내려고 하느냐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크게 보면 팬들에 대한 저런 예의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네. 세월호 선수들이 정말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 짧은 기간 안에 뭐 일군 무대에 적응을 해서 막 좋은 성적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 이글스를 진짜 목 놓아 응원하는 팬들은 앞으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년, 3년? 5년? 5년. 네. 이 정도는 거의 진짜 하위권에 있어야 되는. 지금 약간 한화 중간에 특집처럼 됐는데 자 이 KBO 리그 감독 후보 영순이 우리 장정석 후보 내년에 한화 만약에 감독이라면 야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장세나 이렇게 걱정하는데 아 글쎄요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 사실 뭐 다 동의가 돼요. 네. 동의가 되는데. 야구 돼요? 팬들도 야구는 되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야구 안 될 일은 없죠. 네. 네. 좋은 야구, 강한 야구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선수들이 과연 1군 무대에서 이제 1군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면 안 되죠. 짧은 네. 시간 안에. 저 네. 기호 2번. 네. 기호 2번. 잠깐 조용히 하시고. 기호 1번. 장정석 네. 후보. 아, 이 부분은 꼭 필요해요. 베테랑들의 어떤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이 선수에 대한 성실한 훈련 태도나 어떤 이 베테랑의 어떤 루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이 한화라는 팀에서 어떤 이 베테랑 선수들의 어느 선에서 이 선수들을 평가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현장에서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진정한 베테랑의 저는 품격이라고 봐요. 훈련 태도나 성실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테랑까지 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나이가 먹어서도 정말 보여줘야 할 부분은 경기장에서의 퍼포먼스예요. 네, 그걸 보고서 정말 젊은 선수들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한화의 그 속에서 이야기를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명암이 좀 엇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많은 베테랑들을 내보낸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는 봐요. 예. 네. 지금 베테랑과의 어떤 이별에 네.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유독 시즌 중에도 그렇고 시즌 후에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소위 이름값 있는 네. 네임드들, 베테랑들과 이별을 많이 했던 시즌도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관중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단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야구단의 모기업 사정도 같이 안 좋아지면서 이 모기업들이 야구단에게 과거에 줄 수 있는 돈을 다 주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단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선수단 규모라는 게 대개 1군 등록 선수가 65명. 여기에 육성 선수 한 10명 정도에서 75명에다가 군보류를 합하면 대개 100명 언저리의 엔트리를 실제로 선수단을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규모에서 이거를 실제로 85명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신인 선수 11명 반드시 뽑아야 되잖아요. 11명 안 뽑으면 그해 육성 선수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11명을 꽉 채우고 들어오면 이 최소한의 엔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11명이 빠져나가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11명을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이번에는 연봉이 비교적 비싼 고액 연봉을 갖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또 외부적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예산 절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사실 일종의 구조조정인 네. 거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최근 1, 2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많아져요. 과거에는 신인 선수들을 그 육성 선수로 계약을 했음에도 정식 선수로 안 하고 육성 선수로 묶어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뷔가 늦곤 했는데 지금은 이 선수들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등록 선수로 묶으려면 베테랑 선수를 육성 선수로 빼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방출 명단에 포함되고 이런 두 가지 이유들이 겹쳐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 돼요. 네. 세대 교체를 위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그게 좀 가속화된 거죠. 네. 세대교체는 사실 모든 팀들이 매년 조금씩 할 텐데 그것들이 어쨌든 우리 팀의 전력이니까 하고 크게 안고 있는 구석이 많았다면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덜어내는 움직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글쎄요.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베테랑들이 지금 방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각 팀마다. 결국 성적이 안 나기 때문에. 야구 못하니까? 야구 못하니까 네. 방출을 시킨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아까 김 기자님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웹적인, 코로나19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방출된 이 베테랑들의 명단을 보면, 올 시즌 거의 하락이 없던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방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나이가 먹으면, 뭐,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팀들 사실 뭐 남아있는 베테랑들 보세요. 이대호라든가 성적이 나거든요. 네. 김강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유한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프로가 방출을 당하지 않고
계속 1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성적이에요, 성적. 보여줄 수 있는 성적입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성적이 네. 안 되는데 어느 프론트가 어느 감독이 그 선수를 쓰겠어요. 그럼요. 결국 남아있는 베테랑들의 성적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 현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열카스리 네. 지금 1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조회수 안 나오고 댓글 안 달리면 은퇴해야죠. 왜 아니겠습니까? 저를 차기 MC로 다 돼도 넌 안 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팬들이 지금 사실은 2020년이 워낙에 전 사회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쭉 이어지고 야구도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야구를 2021 시즌 이후에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탱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이저리그는 이제 한 2, 3년 혹은 3, 4년 동안 팀 성적을 떨어뜨려서 유망주를 모아서 성공시키는 일부러 시즌을 포기하는 거죠. 네네, 이게 가능하잖아요. 탱킹, 예. 근데 한국 야구는 그게 안 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제도. 외국인 제도 100만 달러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탱킹을 했다가 어느 순간 필요해. 지금 윈 나우야라고 하고 딱 들어갈 때 한 200만, 300만 주고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항상 어떤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탱킹이라는 거 다시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안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있는 군복무 문제.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의 경험치를 먹이는 과정에서 재능이 있으면 바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참 경험치를 먹일 나이에 일단 군대부터 보내놓고 해결한다. 이것도 사실은 팀 운영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KBO 리그에서는 탱킹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틀링, 상시적인 리빌딩 체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쇄신을 하고 다시 채판을 짠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시즌 또 봐야 할 야구는 과연 어떤 야구일까?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야구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하나 생각하니까 참 내년에 성적이 어떻게 될지. 아니 지금 다 기승전 한화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출 이 명단을 보더라도.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라.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방출 선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이영규 선수 방출됐을 때 사실 괘씸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시즌에 어떤 그 한용덕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 1년 동안 쉬었잖아요. 그런 것 있고, 때문에 네네. 이제 이영규 선수를 방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이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바로 이어서 발표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명 때문에 발표한 방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야기구나. 어차피 이 선수들로 최하였으니까 이 선수 있어도 최하인데 이럴 바에는 오히려 새로운 선수도 기용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쌓게 한 다음에 오히려 미래를 좀 내다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민철 단장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게 뭔가 과연 리빌딩? 윈나우가 정말 중요한 이 KBO 리그에서 리빌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리빌딩? 사실 윈나우 이기는 야구, 성적을 내는 야구가 그 어느 시장보다 강조되는 게 이제 KBO 리그인데 이 리빌딩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제 구단 안에서 보셨던 우리 장정석 위원. 네. 어때 지금 이제 리빌딩과 윈나우의 어떤 이 가치 충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 글쎄요. 저는 이 리빌딩도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팀들이 시즌을 치르면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하위권에 맴돌 때 시작이 되거든요. 아 리빌딩이? 네. 거의 뭐 이제는 올 시즌은 5강은 힘들어 할 때 뭐 한 8위권, 7위권 여기서 맴돌다가 8, 9위로 떨어지면 우리는 리빌딩이야. 여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거의 모든 팀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팀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보다는 리빌딩이라는 것은 새로운 선수의 어떤 출현, 경기장에 새로운 선수의 발견 이런 것들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면 21살짜리의 젊은 선수가 타이트한 상황, 순위권을 다투고 있는 4, 5위 쟁탈전에 나가서 경기를 치르는 그 경험과 네, 8위권과 9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9위야, 리빌딩이야.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왔나? 하고 경기에 나가서 치르는 경기와 느낌이 완벽하게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젊은 선수를 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시즌 초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 대타를 내더라도 역전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 혹은 아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내가 2군에서 컨디션을 좋게 경기를 했더니 1군에서 콜업이 돼서 기회가 왔어. 나로 인해서 1승을 추가를 해서 이 팀이 순위권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의 환경을 만들어줬냐에 저는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위권으로 쳐졌을 때 이 리빌딩은 아무런 도움도 저는 되지 않고 그 경험조차도 선수들에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 리빌딩은 계획을 갖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감독들이 성적을 위해서 처음부터 젊은 선수 못 쓰죠. 하지만 27번째 엔트리, 28번째 엔트리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단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리빌딩이 될 것이고 좀 더 나은 경험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치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람직한 모델이 뭐 전방위적으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KT가 소형준을 과감하게 네. 썼던 것 그리고 LG가 홍창기라는 물론 이제 중고 신인이긴 하지만 홍창기라는 선수를 발굴한 것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이민호 선수 선발 로테이션에서 활용했던 것 실제로 LG는 네. 그 유준일 감독이 밝혔는데요. 차명석 단장과 유준일 감독이 시즌 전에 미팅을 할 때 그 구단 프론트, 그 차명석 단장 쪽의 요구가 가능하면 1군 28명 엔트리 중에 반드시 2명 정도는 신인으로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유준일 감독이 그럼 오케이. 사마 정석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네네네.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누구다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건 필요한 1군의 능력 있는 선수들을 신인급에 당장 고졸신이 대졸신이 아니더라도 1군 경험이 별로 없는 신인급을 두 명을 반드시 유지해 주세요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홍창기 그리고 시즌 막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이상규 이런 선수들 중고 신인급들이 엔트리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옛날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장세나가 입단했던 1996년이 그 타이거즈 왕조의 약간 과도기였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이제 한번 쫙 하고 뭔가 좀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뭔가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뭐 리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구단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암흑기. 네,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네, 리빌딩이 아니죠. 암흑기의 중심에 있었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타이거즈 팬들께서 그 저를 그래도 그나마 좀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게 타이거즈 암흑기 시절에 그나마 그 안에서 타선에 어떤 홀로 이끌었다. 네. 그 암흑기 시절에 오셔가지고 룸메이트 하신 제가 그 당시에 그 암흑기를 살리고자 트레이드로 이제 2002년도에 합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살렸죠. 네.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면서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팀이 좀 바뀌었죠. FA 영입하고 그러면서 사실 팀이 다시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네. 역시 돈이군요. 아, 결국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방출 전수들이 많은 거는 돈이라는 표현보다는 투자. 투자? 아, 투자, 투자, 투자. 역시, 역시 사회생활 가.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잘 쓰는 거고 그게 잘못 쓰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중요한 맞아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히어로즈 리빌딩 과정에서 이태근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이 팀 내에 주는 이미지 뭐랄까 그런 거 메시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윈나우 타이밍이 됐을 때는 확 데려와서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LG에서 자유계약 선수가 된 이태근은 초대형 계약으로 친정팀 넥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주로 선수를 팔아온 넥센이 역대 두 번째 금액인 무려 50억 원에 이태근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투자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전력이 쌓였고 지금 이 타이밍에는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전체의 사기? 지금 하나의 사례인데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받고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히어로즈라는 구단이. 네네네. 그게 가장 우선시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투자하는 게. 아, 그럼요. 네.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팀에 도움이 당연히 돼야 하는 네. 것이고. 그 부분을 꼭 채우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윗선에서 그 계획이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이별을 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선수 스카웃을 다시 한번 우린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보상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이전에 네, 그 이전에 그 선수와의 그 보상을 어떤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아마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도. 하지만 이태권은 안 좋게 헤어졌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니까 네. 그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출 선수 명단을 이렇게 보면 이 선수들 조금 한 1, 2년 정도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노장 말고? 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요즘에 어떤 그 구단들이 운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젊은 선수들 한 3년차, 4년차 될 때 만약에 뭐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 포텐이 터지지 않는다? 과감하게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약간 바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분명히 들더라고요. 한 1년, 2년 정도 기다려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을 정말 과감하게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각 구단들이 선수를 육성시키는 데서도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된 느낌이에요. 과거에는 사실 2군은 2군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2군 감독님들은 거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2군 감독 마음에 들어야 1군에 콜업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2군이 약간 방치된 느낌이 많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2군은 단장이 직접 관리한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2군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NC 다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2군의 선수가 퍼포먼스가 잘 안 나요. 기대했던 데 성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일종의 3자 되면 4자 되면 회의가 벌어진다고 해요. 이 선수가 직접 들어오고 2군 코디네이터 들어오고 2군 감독 해당 2군의 해당 코치 전력 분석팀 다 모여서 이 선수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왜 지금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팅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거의 무슨 청문회 분위기였는데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수 본인도 발언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실제로 육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장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신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팀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 혹은 다른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런 결정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NC의 독특한 시스템. 이제 NC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팀들도 2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랙맨 데이터라고 부르는 각종 측정 장비들의 네. 기록들이 실제로 1군 퍼포먼스에 쓰이는 경우는 적어요. 이 부분들이 다 퓨처스에서 이 선수가 이 숫자로 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이 선수한테 너는 언제 어떻게 숫자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어 혹은 안 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런 퓨처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아마 대부분의 팀들이 그럴 거예요. 오늘 이용경 기자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좀 의아할 정도로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예, 슬프지만 또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인데 아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 네. 또 준비된 이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뭔가 이별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아프고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네. 박용택 선수 아까 김 기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해진 어떤 준비된 이별. 준비된 이별. 전 준비된 이별, 뭐 급작스러운 이별, 저는 모두 다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별이란 이 단어 자체가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랑하는데 왜 보내주냐고. 사랑하면 같이 사귀는 결혼을 하는 거야. 요즘 노래 있잖아.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이런 말 있잖아. 이별. 널 사랑하는 거지. 근데 뭐 저도 만남을 가져봤고 새로운 팀과 또 만남도 가져보고 또 새로운 팀과 또 이별도 가져보고 했는데 항상 이 헤어지는 거는 항상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해진 이별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1년만 야구를 하기로 하고 거의 이제 저기 뭐 선수 마지막에 이제 KT유지로 이제 옮겼는데 그래도 슬펐거든요. 그래서 박용택 선수도 올 시즌을 앞두고 은퇴를 한다는 것을 뭐 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상태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이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운 이별의 방법은 없냐 물어보시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이별은 아프다. 이용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별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LG가 유중일 감독 재계약을 안 한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LG 트윈스의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LG 트윈스 유중일 감독은 사의를 표명했고 구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유중일 감독의 멘트가 나와요.
그동안 LG 트윈스를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쉬운 경기 결과를 보여드려 죄송하다.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모호 다음에 이제 구단이 재계약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보도 자료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유준일 감독이 먼저 얘기를 했구나. 이게 떠나는 유준일 감독을 위한 최선의 결과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아주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계속 탱킹 비슷한 리빌딩 과정을 거치다가 올 시즌 컨텐더 팀이 됐고 가을야구에 딱 나갔는데 첫 판에 이제 오클랜드한테 졌어요. 그때 이제 릭 렌테리아 감독이 이 리빌딩을 잘 이끌어왔고 기회가 왔을 때, 사실 렌테리아 감독은 리빌딩 전문 감독이거든요. 컵스 때도 그렇고 선수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올 시즌 컨텐더 팀이 딱 갔는데 오클랜드와의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발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삭스 리켄 단장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시즌 결과와 상관없이 렌테리아 감독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고 새로운 팀의 문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선수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멋진 일을 해냈다. 우리는 덕분에 우리 팀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아주 많은 전력, 힘을 갖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 리키라는 표현, 미국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리키가 언제 어느 팀을 맡게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가 반드시 분명히 옳은 길을 찾을 것이고 새 팀을 챔피언으로 이끌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믿는다. 뭐 잘라놓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걔네들은. 아니 안 아름다워? 아 진짜 이 정도면 충분히 저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 라루사 감독 데려간 거 아니에요. 아 어쨌든 하여간 네. 라루사 감독 뭐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 전임 감독을 떠나보내는 과정들이 조금 더 세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 그 내 말이 그 말이야. 작년에 그 한국 시리즈 끝나고 전임 감독 떠나보내는 자 야, 아름다운 이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방법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어떤 프런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선수들과 이별을 선택하는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지 않죠. 한쪽은 내보내야 하고 한쪽은 안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맞지 않는데,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선수들이 팀을 옮겨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가장 멋진 건 당사자인 본인이 멋지게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내가 최고일 때 떠나는 게 가장 그냥 멋있는 이별 아닐까. 최고일 때 못 떠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선수들은. 그런 차원에서 신재영 네. 선수가 이제 방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나를 사랑해줬던 팀 정말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린 거 보면 되게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선수 스스로 멋지게 떠나는 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재영 선수는 그 다른 팀에서 데려갈 것 같거든요. 네. 아 감동 파괴자. 네. 여기서 다 끊었어 이제. 근데 그나마 준비된 이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FA 계약을 하면 무조건 4년 뒤에 FA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년 계약을 해놓고도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메이저리그처럼 한 번 FA가 되면 계약 기간에 따라서 FA가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팬들이 다 알잖아요. 이 선수는 우리랑 지금 2년 계약한 선수니까 올 시즌 끝나면 잘하면 남고 아니면 떠날 수도 있다라는 준비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지금같이 뭐 충격 방출 뭐 이런 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팬들도 이 선수가 2년 혹은 3년, 4년 앞으로 우리랑 몇 년 남았는데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준비할 시간이 생기겠죠. 열카? 열카 세리 106회 야구 이야기와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시간입니다. 뭐야 갑자기? 한줄이야.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어차피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한 줄 야구는 아름답네요. 네. 네,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야구는 기록의 종목이고 역사의 종목이고 추억을 먹고 사는 종목입니다. 이별도 추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속에는 갈 길을 못 본다. 야 울면 안 보여. 눈물 속에는 갈 길을 못 본다. 맞아요. 아, 그럼. 명언이야 진짜. 아 정말. 아 나도 뭐 읽다 보니까 좋은 글이길래 또 오늘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건데 너무 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충분히 내가 또 얻을 수 있는 기회 환경이 더 좋은 게 또 펼쳐져 있을 거예요. 빨리 그 있고 이별의 슬픔의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럼요. 빨리 다음 있고 보이지 않는 빨리 있고 일어나자는 얘기죠. 예. 일어나, 알겠습니다. 빨리. 자 이게 아름다운 이별 아니에요? 딱 한 줄 요약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는 거. 예. 아 사마정석
장세나 김 기자 함께한 야구 이야기. 아, 좀 아픈 이야기인데 즐겁게 마무리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